땅이 있는데요. 땅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대요. 킹덤 이런 말 들어가는 고급 빌라가 올라가 있어. 두 동이. 이건 제가 잔금을 안 낸 거라 조금 민감합니다, 아직. 그런데 그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에, 여러 필지도 아니에요.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땅에 고급 빌라 두 동이 올라가 있어요. 총 12가구입니다. 6가구, 6가구 이런 식으로 두 동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의 한 50분의 1을 받았어요. 지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료 청구요? 맞아요? 나 이거 무던으로 투자시켰어요. 원장님 뭐 이게 조그만 거 하도 되냐 그랬는데 물건이 뭐 묻어놓으면 될 것 같아서 한강변이 지료 청구하면 되죠? 근데 지료 청구를 하는데 이 지료도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5천 투자했는데 한 달에 만 원 준대. 그러면 아마 만 원 주고 쓸 거야. 내가 보기엔. 관리비라고 생각하고. 만 원이면 12가구 아니고 10가구로 하면 지금 천 원씩 주면 되잖아. 그죠? 자, 아까 우리 운북동 얘기할 때 이렇게 할게요. 자, 마포에 땅이 나왔어요. 한강에 가까이 붙어 있는 땅이 나왔어요. 면적은 17평이래요. 근데 1억 5천이래.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1억 7천이래. 그럼 평당 얼마예요? 1천만 원이에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5천? 4천? 자, 여러분 생각에 맞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러면 내가 감정할 때, 아니 감정할 때래요. 지료 청구할 때 당연히 제 감정 하자고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에 5천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5천의 감정이 될 테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빌라의 주인들이 내가 그걸 청구하면 관리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청구할 게 아니겠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쪽에서 자기 지분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땅에 일부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래? 그러면 5천에 파시면 되잖아. 약 10억. 이거 한 채 15억짜리 빌라예요. 참고로 이 520만 원이라는 게 공시지가예요. 1800만 원 나옵니다. 공시지가만. 아까 누가 그러셨죠? 공시지가에 사도 되냐고. 난 공시지가의 약 반값에 샀어. 그래서 지분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냐, 뭐가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게 얼마인데 얼마에 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동네가 5천인데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재미없어. 지분이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에 나도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 요즘에 지분 낙찰가율이 꽤 높아요. 내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말고 내 강의를 영상으로만 보는 사람들. 아니 이래 이래 이래해서 지분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지분이 좋다만 들리나 봐. 지분은 싸게 산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좋은 겁니다. 싸게 사지 못한다면 아니면 조금만 싸게 산다면 지분 대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상대 고수 만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시세껏 사놓고 이걸 이렇게 받으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맞잖아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평당 800만 원에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싸게 나온 거냐? 비싸게 나온 거냐? 가보니까 800이래. 그럼 전혀 눈길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니까 2000이래. 오 괜찮네. 5000이래. 대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게 진정한 실무로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지료를 만약에 이제 평당 한 2000으로 된다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금액을 청구하면? 또 질문. 자, 사실 요즘 최근 판례가 아주 최근 판례가 없어서 그냥 인근 좀 한 10년 정도 된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주거 상업력은 보통 5%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0만 원에 산 거가 2000만 원이다. 그럼 10%겠고. 그렇죠? 3000만 원이다 하면 15%일 거고. 4000만 원이면 20%일 거고. 5000만 원이면 25%겠죠. 이게 전제가 깔린다. 깔려 있어야 된다. 항상 내가 싸게 사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안 내면 어떡하냐 지로.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임대료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돈을 안 내고 있어. 1년 됐어. 뭐 하실래요? 내가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가압류를 걸려도. 죄다 제 재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뛸 일이 없어 무조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분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건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권자고 채무자고. 문제는 뭐냐?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이 없어. 이게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재산만 있다면 그리고 지료 청구에 대해서 좋은 결과만 나와준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20년 무돈을 만한 사람만 하세요. 이미 접수는 끝났는데 만약에 난 20년 안 갖고 있겠다. 그럼 지금 빠지세요. 빼면 바로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제 나중에 놀래고 막 이렇게 이런 이벤트가 이제 오겠지. 20년 되는 줄 알았다면 2년 만에 끝났다는 등 이런 이벤트가 이제 주어지니까. 자, 또 여기 질문 있으세요?